Silence! Prepare for glory! 반갑습니다. 스파르탄 여러분, 잉스 영어 아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파트 15, 비교문. 상황을 객관화하여 사실을 전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교들을 당하며 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존재들을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교를 당하거나 비교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또는 비교에 대한 내용을 말로써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비교당하는 사람한테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비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주관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즉 사실,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 주관적인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꾸어주어 무조건 누구에게나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을 만드는 것이 비교라는 것이고 비교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교문 원급 비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즉, 상태나 부연설명 또는 존재의 원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비교한 겁니다. 원형을 이용했다는 건 말 그대로 주관적인 느낌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느낌을 이용했는데도 꼭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 비교하는 것이죠. 자, 이 원급 비교를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as라는 단어입니다. 이 as라는 단어, 여러분, 뉘앙스가 이미 사실의 조건이다 라는 건 앞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s의 진짜 뜻은 사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조건이라는 뉘앙스, 그 뉘앙스 자체가 전치사를 만들기도 하고 접속사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 대명사나 또는 부사를 만들기도 해요. 이 품사들을 만드는 이유는 말 그대로 as의 의미가 사실의 조건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로 쓸 경우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명사를 사실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즉, 한 학생이라는 사실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 학생으로서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한 학생이 존재하는 사실의 조건이니까 한 학생으로서가 되는 거겠죠. 자, 접속사 as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상황을 사실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는 그 상황이 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듯이 라는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관계대명사 예제가 있네요. occur라는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as라는 조건이 콕 집어서 저 차를 찍어준 거예요. occur라는 조건이 됩니다. 대신에 위치같이 저 차를 점으로 무조건 바뀔 수 없는 바로 저 차로 만들어주거나 저 차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닌 그냥 저 차가 가진 조건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차를 찍기는 했지만 차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차의 조건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you like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조건에 차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 네가 좋아하는 저 차가 아니라 좋아하는 조건의 차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억하는 유가 좋아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조건, 사실의 조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의 조건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사실의 조건적으로 행복한, 즉 조건적으로 행복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 예문 한번 활용해서 우리 비교문 만들어 볼까요? He is smart. 그는 똑똑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결국 그는 똑똑하대.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 그림을 전달해서 저 희라는 존재가 어우 똑똑해 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B라는 사람은 희라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저 희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도 더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하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희라는 존재가 훨씬 더 능력이 없고 또는 더 스마트하지 못한 창의적이지 못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스마트지만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스마트하지 않은 존재인 거죠. 결국은 A가 던져낸 He is smart라는 그림은 B한테는 사실이 될 수 없는 주관적인 A의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일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관적인 사실을 모두가 다 똑같이 사실로 느끼게끔 객관화된 사실로 바꿉니다. As를 이용해서요. 자, 그럼 He is as smart. 즉, 이 앞에 있는 as는 부사입니다. 수식어요. 그래서 smart라는 이 상태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냥 smart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 조건적으로, 사실에 조건적으로 smart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존재하는데 사실 이런 조건으로 똑똑한 상태로 존재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얘기한 이 조건 무슨 조건인지 as만 붙이면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부사 as만 붙여갖고는 그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를 다시 뒤에 알려줘야만 해요. 그래서 뒤에 as she is 라는 접속사 as 플러스 주어 수러에 당연히 스마트한 상태는 똑같은 주절에 같은 스마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언어의 간결성의 원칙에 사라지고 뒤에 as she is 라는 이 접속사절은 앞에 있는 스마트 즉 조건적으로 스마트한 게 도대체 어떤 조건적으로 인지를 즉 구현 설명 당합니다. 바로 그녀가 스마트한 조건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는 조건적으로 스마트한데 그 조건은 그녀가 스마트한 조건이야. 결국 그는 그녀만큼이나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as라는 거 조건의 의미고 당연히 접속사가 될 수 있으니 she is 라고 쓸 수 있겠지만 여기 전치사의 경우도 가능한 걸 이미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구를 이용하여 또 조건으로 뽑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조건적으로 스마트 똑똑한데 그 조건은 그녀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야. 한마디로 그녀만큼이나 똑똑하다라는 얘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급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원급이 가지고 있는 즉 크기와 정도를 정확히 사실의 조건으로 찍어내어 그 비교하는 대상과 같은 조건만큼의 상태로 나타내요. 결국 누구만큼이나 뭐뭐한다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he is as smart as she is. 특별한 비교급 원급 비교의 원칙이야. 이거는 그냥 원급 비교문을 만들어내는 법칙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 조건 그대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a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앞에 as는 품사 부사고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원급 즉 원래 상태를 그 조건으로 찍어 비교하려니 당연스럽게 만들어진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식만 받은 거예요. 부사의 수식만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원급 비교라고 이름 붙였나 봅니다. 자, he is twice as smart as she is. 배수사를 이용했네요. 즉,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는 그녀보다 두 배나 똑똑하다. 그래서 이 twice라는 배수사는 무조건 as 앞에 나와야 된다. as 뒤에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암기하고 계시겠죠. 이걸 암기하지 못한 학생이 심지어 as twice smart라고 쓰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배수사가 나와도 왜 말이 되고 배수사를 쓸 때는 왜 as 앞에 써야만 하는지 그것을 살펴볼까요? 여기 as는 수식어이고 smart는 수식어의 목적어 즉 한 덩어리가 합쳐졌습니다. 꾸민받는 것과 꾸며주는 것은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도치라는 현상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얘네들은 항상 덩어리 지어 다녀줘야 됩니다. 결국 he is as smart 조건적으로 smart 똑똑한 상태입니다. 이미 스마트한 정도를 조건으로 찍어서 그 위로 스마트도 못하고 그 밑으로 스마트도 못하고 딱 그 조건으로 스마트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다음에 그녀와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조건보다 스마트한 조건보다 두 배 똑똑하다 라고 써버리니 결국 콕 찍어 정해주는 그 조건의 스마트의 두 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수사는 당연히 as 앞에 나와야 됩니다. 먼저 스마트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두 배나 조건적으로 똑똑한 상태입니다. as she is 그녀가 똑똑한 만큼에서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so라는 부사를 한번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 so라는 뜻도 콕 집어 정해준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행복한 정도가 있을 때 이 as의 느낌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 급의 해피라고 해보죠. 그러면 소라는 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콕 찍어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건만큼이나 행복한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함을 2차원적인 면으로 바라봐서 여기에 대한 행복인지 아니면 저기에 대한 행복인지 그래서 그 저기인지 여기인지도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찍어주는 게 so인 거예요. as가 1차원이라고 한다면
쏘는 2차원까지 가능하게 찍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꼭 찍어준 그 점이기 때문인 거죠. 행복의 전도도 찍어줄 수 있겠지만 어떤 것에 행복한지에 대한 조건까지 찍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앞에 있는 so로 바꾸게 된다면 그녀는 so smart, 그렇게나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똑똑한 거는 조건의 똑똑함이 아니라 그렇게나기 때문에 어떤 점에 어떻게 똑똑한지가 꼭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 어떤 크기까지 어떠한 정도까지 똑같기는 매우 힘들죠. 그거는 사람마다의 경험이 다르고 사람마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똑똑함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등급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등급은 또 다른 위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부분, 다른 과목, 다른 관심에서 똑똑함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he is so smart as는 쓸래야 쓰기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he is so smart as she is 라는 말은 매우 듣기 힘듭니다. 만약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똑같은 정도의 똑같은 방향성에서 똑같이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드문 케이스로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He is as smart as she is 라는 이 비교문에서 이 긍정형을 부정형으로 바꾸면 어떠한 형태가 될까요? 바로 진짜 수로에 not을 붙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He is not as smart as she is 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조건적으로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녀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 그녀만큼 똑똑하지 않은 탄 얘기는 그녀보다 똑똑하지 않으니 덜 똑똑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는 훨씬 똑똑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훨씬 똑똑한 경우보다는 똑똑하지 않은 경우로 쓰일 확률이 훨씬 많겠죠. 자, 그런데 이 원급 비교에서 not을 이용하여 부정 형태의 비교문을 만들면 아까 긍정형에서 쓰지 못했던 so를 부정형에서 쓰는 건 가능하다. 예, 사실입니다. 부정형에서는 쓰는 게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긍정형에서 안 됐던 so가 어떻게 부정형에서는 되는 것이냐?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 당연히 되게 돼요. 왜냐면 이 아까 말한 as smart라는 조건은 그 급의 조건입니다. 어느 정도만 나타내주죠. 그런데 so는 말 그대로 콕 집어 정도 플러스 어떤 분야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not이 붙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어차피 같은 정도의 끝 플러스 같은 분야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어차피 아닐 거니까 so는 써도 되는 겁니다. as가 된다고 해도 not을 붙이면 어차피 같은 끝 아닌 거고 so를 붙인다고 하면 긍정문에서는 이 차이가 생기지만 부정문에서는 이 차이가 나도 전혀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부정의 문장이기 때문에 not을 써도 so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she is not so smart as she is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 as와 so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라는 거 증명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결국은 이 문법에 그대로 현실로 적용이 되고 이것이 진짜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문에서는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쵸? so의 의미는 그렇게이고 똑똑한 상태를 그대로 찍어준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상태의 지시까지는 당연히 같을 수 없잖아요. 분야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만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에서는 so를 쓸 수 없으나 부정에서는 어차피 같을 수 없는 지식을 부정하는 내용, 즉 부정의 내용이니 그렇기 때문에 so를 적어도 의미의 오류가 생기지 않는 거죠. 비교급 비교입니다. 상태나 부연 설명을 비교급 형태로 바꿔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스마트라는 단어, 아까 계속 사용했던 단어죠.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ER이라는 어미를 스마트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 smarter가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smart라는 단어가 smarter로 변했을 때 품사가 바뀔까요? 원래 형용사였는데 ER을 붙였으니 이제 부사가 되거나 아니면 동사, 명사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급을 만든다고 해서 그 원래 원급이 가지고 있던 품사가 바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형용사의 원급이 비교급이 돼도 형용사고 부사의 원급이 비교급이 돼도 부사고 명사의 원급이 비교돼도 명사인 거예요. 이 뒤에 ER이라는 말은 뭔지 더 나아간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미어의 뉘앙스 ER 자체가 더 나아간이에요. 그래서 똑똑함으로부터 더 나아갔다는 상태는 훨씬 더 똑똑한, 더 똑똑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ER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ER은 이 뭘의 약자인데 important라는 단어 지금 몇 음절이죠? 하나, 둘, 셋, 삼음절입니다. 그래서 이음절 이상의 이음절 이상의 음을 가지고 있는 원급들은 비교급 형태로 바꿀 때 ER을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왜냐면 삼음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정의어 ER을 붙이는 대신에 원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more이라는 이 단어를 앞에 써주면 비교급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실수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smarter는 지금 아예 붙었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more important 같은 경우는 more라는 단어 한 단어, important라는 단어 한 단어 해서 두 단어, 전혀 다른 쪼개진 두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장 성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more important 또는 less important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 절대로 두 단어로 생각하지 마. 이건 비교급의 한 단어이다 라는 걸 꼭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립니다.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많이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에 ly를 쳐서 형용사로 바꿨던 거 기억나나요? 그 명사의 뒤에 붙인 것이 ly, 바로 명사의 순간적인 느낌을 감해 지속의 느낌으로 동적인 느낌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ly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당연히 부사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전미어 뒤에 또 다른 전미어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r이라는 것에 전미어를 갖다 붙였는데 똑같은 전미어를 붙인 것이 아닌 다른 전미어를 붙인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smartly에서 이 이음절의 단어에 이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인다는 건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y와 er에 두 개의 전미어가 따라 붙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앞에 저가 붙고 뒤에 전미어가 붙어 만들어지는 언어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뒤로 두 개가 연속으로 전미어가 붙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모든 부사가 어떻게 생겼나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단어로 두 개의 품사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의 부사들은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사들의 뒤에 er을 붙여 아무리 이음절 er라고 해도 er을 붙여 비교급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 ly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뒤에 er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뭐 smartly 라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부사의 비교급들은 대부분 다 앞에 부사 앞에 모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 모어 스마트리가 절대로 두 단어로 생각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통으로 한 단어가 되어 더 똑똑하게 라는 그냥 의미예요. 만약에 두 개로 나눠 어떤 경우 여기에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딩크, 모어, 스마트. 그럼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수로, 목적어. 더 많은 것을 똑똑하게 생각했다. 달라지죠? 문장 성분이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오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똑똑하게 생각한다. 더 똑똑하게 생각한다. 라고 한 단어로 분석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교급이라는 단어, 원급이 아닌 비교급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 비교급이 됐을 때 절대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의 품사를 그대로 가져가요. 두 단어가 된다고 해도, 뭐가 붙는다고 해도, 레스가 붙는다고 해도 절대로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ban이에요. 여러분, 제가 찍어준과 콕 집어서 알려준과 모음의 계속 확장에 대한 WH를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앞에 나오는 TH는 콕 집어준 점이라는 뜻이고, 콕 집어준 정해준 그것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N은 접속사 AND입니다. AND의 뜻이 뭐죠? 그리고 라고 생각하신 분들 틀립니다. 그리고는 순서를 말할 때 A 그리고 B죠. 즉 A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 뉘앙스 그리고로 AND를 외우시면 안 돼요. AND의 진짜 뉘앙스는 함께입니다. A 함께 B. 즉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순서가 다르게 나와도 안 되는 뉘앙스가 AND예요. 그 말은 결국 콕 집어준 그 것과 함께 라는 뜻이 됩니다. 찍어준과 함께, 즉 그와 함께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그 상황과 함께, 그 존재와 함께 라는 뜻이 됩니다. 자, then 뭐 그녀와 함께, then she is 그녀가 존재하는 상황과 함께, more people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었던 그 겉과 함께 있던 바로 그 더 많은 사람들. 그런 겉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었죠. 단, 부사는 될 수 없습니다. 아까 as에서는 부사가 가능했지만,
then 같은 경우에는 and라는 뒤에 접속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함께라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라는 꼭 집어준과 함께라는 그러한 부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는 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원급 he is smart를 비교급을 이용해서 원급 비교가 아닌 비교급 비교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 is smarter than she is. 자, 그는 더 똑똑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그냥 더 똑똑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고 말을 끝내버려요. 뭔가 굉장히 찝찝하죠. 더 똑똑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찝찝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더라는 말이 도대체 누구보다 더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찝찝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He is smarter than she is. 그녀가 존재하는 그 상태와 함께 봤을 때 그 함께 했을 때 그녀가 존재하는 상황과 함께 했을 때 더 똑똑한 상태이다. 즉 그녀가 똑똑한 상태와 함께 했을 때 그가 더 똑똑한 상태이다. 아주 말이 자연스럽죠. 왜 대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똑똑한 상태를 누군가와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는 즉 함께 찝어서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He is smarter than her. 그러면 그는 더 똑똑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녀와 함께 있는 그 존재로 봤을 때 더 똑똑하다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He studies harder than I do. 여기에 hard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열심히 힘들게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부사로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더 열심히 공부한다 찝찝하죠. 그러면 그 더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을 비교해 줘야 되는 상태나 존재가 있어야만 하겠죠. 그 점은 바로 내가 영어 공부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또는 나와 비교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앞에 주절을 적고 뒤에 비교가 되는 상황을 적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절의 주인공의 존재와 뒤에 있는 비교급의 존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 상태를 비교한다 쳐도 그 상태를 정도로 해서 실제로 비교당하는 건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비교당하는 존재들은 여기 절이 됐던 전치사가 됐던 절이 됐던 전치사가 됐던 앞에 지금 문장에 존재 하나밖에 없죠. 그 한 존재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한 존재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 내용은 즉 주인공밖에 없다. 즉 자동사 문장이다 라는 얘기예요. 존재가 주어밖에 없습니다. 목적어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없어요.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he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 존재가 히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 전치사로서도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 허도 결국 주어와 비교해주는 대상이구나.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도 주어와 비교해주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타동사의 경우인 거죠. 이 타동사인 경우 주어와 목적어라는 두 개 이상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존재들을 비교해 주는지 헷갈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접속사 된을 이용한 경우는
의미상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왜냐면 뒤에 접속사 된 이후에 구조를 보면 되기 때문인 거죠. 여기 지금 된 뒤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즉 I와 이 주절에 he를 비교해 준 건 엄연한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된 me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된 I를 된 me로 쉽게 그냥 바꿔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사 문장에서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자동사 문장에서도 그랬으니 타동사 문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자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I가 내려오면 완전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He likes you more. 그는 너를 좋아합니다. He likes you. I 둘 다 like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그가 더 큰 좋아함의 영향력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me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He likes you more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I라는 존재와 U라는 존재를 비교했을 때 그가 이 like의 영향력을 U한테 나보다 U한테 더 보낸다는 거죠. 그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의미죠. 그죠? 즉 목적어를 비교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 된을 쓰게 되면. 자, 타동사의 경우에서는 이 된을 쓰게 되면 주어를 비교한 게 아니라 타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비교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He likes you more than I가 아니라 He likes you more than likes m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와 함께 있는 상황은 엄연히 최대한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He likes you라는 즉 전치사의 목적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조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 likes 삐리리 more 이게 바로 then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He likes 삐리리에 삐리리가 들어가는 내용은 me가 되겠죠. 결국 He likes you then me 라는 얘기는 you를 나보다 그가 너를 더 좋아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사인 경우에만 이 주어라는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 you를 밖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 이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입니다. I love you 라고 A가 B한테 얘기하죠. 그런데 B가 다시 A한테 답변으로 I love you 라고 하죠. 근데 두 번째 답변하는 내용이 있니? 두 역시 더 나아가 나도 그래 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생각하면 뭔가요? You too죠. Me too가 아닙니다. 즉 최대한 뒤에 있는 목적어 비교 대상 주체를 만들어주는 존재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중심으로 써줘야 한다.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이게 유투가 되죠. 이게 뒤쪽으로 가서 비교 대상 자체가 된다는 거. 앞에는 그 문장을 만들어주는 존재다 보니 이렇게 타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있는 존재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매우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상태 변화 동사 뒤에 비교급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 거니까. 그럴 때 비교급을 쓰고 and 비교급, 즉 비교급과 비교급을 and로 함께 같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get colder and colder. 상태가 변화하죠. 어떤 상태로 변화하나요?
더 추운 상태로 변한다. Get colder 쓸 수 있어요. 근데 and colder. 춥고 더 추운. 그러니 마치 강조의 느낌이 되죠. 점점 더 뭐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교하는 대상은 더 추워진다는 건 원래 추웠던 상황 있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필요 없어요. 더 춥다. 당연히 더 추운 건 전에 있던 상황보다 더 춥다는 얘기지. 됐어요? Become cold and colder. Grow cold and colder. Turn cold and colder. 다 똑같습니다. 자, 예문으로 It's getting cold and colder. 지금 점점 더 마치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 듯한 날씨의 상황인 거죠.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즉 동작이 가미되어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영상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이 비교급 강조인데요. 자, 비교급의 강조의 경우, 자, 비교급을 쓰게 되면 even, 이거 자체가 뭐죠? 진짜 의미는 평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그만큼이나 따라왔으니 평평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정도 따라왔다는, 그래서 훨씬이라는 느낌을 가지죠. 멋지는 당연히 많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많은 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많은 양만큼 더 나아간 거니까 비교되죠. 스틸은 지속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더 커져나간다는 얘기는 즉 비교급의 강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far 같은 경우는 더 멀리, 더 멀리 더 나아간다. olasen 더 많이, 더 많이 나아간다. 즉 even, much, still, far, a lot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부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so나 베리를 쓰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so는 매우, 베리도 매우. 그러나 so의 진짜 뜻은 콕 집어서 정한 점이죠. 그러하게 부사입니다. 베리는 어떤 거죠? 그 무엇과 대등하게, 그 무엇과 상대해도 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비교급 하더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럼 콕 집어서 더 열심히 어떻게 해? 콕 집어서 더 열심히가 뭡니까? 어떤 누구의 상태에 콕 집어준 점을 찍었는데 그 점을 더 하죠. 넘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누구와도 대등한 건데 어떻게 대등함을 넘어서 더 하죠. 더 열심히가 가능한가요? 대등하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딱 저스트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말로 매우라고 외웠으니 매우 더 열심히 딱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소와 베리는 비교급과 쓸래야 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말 그대로 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하드라고 한다면 그 하드, 힘든 정도, 열심히 하는 정도를 딱 그 정도만큼의 하드로 만들거나 그 누구가 하드한 그 상태인지 아니면 부연 설명인지에 대한 대등한 단계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나 대등하게 하드한 상태 또는 그 어디에나 또 하드하면 그렇게나 하드할 수 있게로 찍어줄 수 있고 또 as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조건으로 하드하게. 그래서 so, as, very 같은 경우는 절대 비교급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자체가 원래 형태를 찍어주고 정해주고 그리고 비교해주는 그러한 뉘앙스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원급을 대조하기 때문에 비교급과 절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상급 볼게요. 이 최상급 비교에서 우리는 또한 비교급을 최상급으로 바꿉니다. 원급에서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듯이 원급에서 최상급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그럴 때 쓰는 전미어가 바로 EST입니다. 이것 또한 비교급의 원리랑 거의 똑같아요. ER 대신에 EST 붙이면 최상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ER은 더 나아간이라고 한다면 EST는 가장 우뚝 선, 즉 스탠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이 된 거예요. 그럼 스마트라는 이름절의 단어에 EST를 붙여 Smartest, 가장 똑똑한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고, 가장 똑똑한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품사, 형용사에서 형용사로 바뀐 게 아닌 똑같은 형용사를 유지하고 있다. 단 느낌만 가장 똑똑한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경우가 뭐냐면 He is the smartest in his class of his friends 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person 없애도 똑같이 smartest 라는 형용사에는 즉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최상급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을 때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더는 최상급이라 붙어 있는 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해주기 때문에 붙어 있는 더예요. 최상급이라 우리는 무조건 더를 갖다 붙인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He is 원급으로 쓰죠. 그러면 더가 사라지죠. 심지어 비교급으로 써도 더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최상급으로 쓰면 더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에 더를 붙이는 거야 라고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뒤에 그냥 원급이라도 펄슨이 있고 비교급이라고 해도 펄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비교급이나 원급에서는 이 사람을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단순히 그냥 똑똑한,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거나 또는 누군가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누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더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스마트리스트는 어떡하죠? 당연히 뒤에 있는 person을 제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용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원급에서 아무리 형용사가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는 명사 보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애초에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영어를 쓰다 보니 뒤에 있는 명사 보호는 어차피 주어와 같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주어일 수는 없잖아요.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명사는 항상 주어와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생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He is smart 또는 He is smarter 그럴 땐 더가 안 붙죠. 그런데 최상급일 땐 He is the smartest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더는 최상급이라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이 원래 숨겨져 있는 person을 주어와 같은 person을 어떻게 하죠? 한정하기 때문이죠. 콕 집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최상급이라서 무조건 형용사 앞에 더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가 숨어 있고 그 명사를 최상급으로 제한하다 보니 뒤에 숨어 있는 명사가 한정이 되어 개밖에 될 수 없어 이 더라는 것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최상급이니 형용사에 더를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명사를 한정했기 때문에 더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가장 똑똑해 라고 한다 하면 좀 찝찝하죠. 도대체 어디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장소를 찝어줄 때는 어떤 장소 내부에서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in his class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와 비교 대상에서 똑똑하려고 한다면 그 비교 대상군에서 나와야 하므로, 나와서 제일 무뚝서야 하므로 오브 비교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형식 문장에서 형용사 주격보죠. 형용사 주격보. 떠난 명사보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수식어의 형태인 거죠. 왜냐면 스마트 퍼슨이니 지금 보호라고는 부르지만 원래 보호는 퍼슨인 거고 스마트나 스마트는 이렇게 수식어였던 거죠. 근데 남은 수식어입니다. 근데 그게 뒤에 명사가 안 보이니 그냥 보호로 남은 경우가 된 거죠. 서술어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주격보호의 최상급에 더가 붙는 이유, 원래 한 형사라는 더는 명사에만 붙을 수 있잖아요. 형용사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사를 특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더예요. 물론 형용사 앞에 더를 붙이는 경우 있죠. 원급 형용사 앞에 더를 붙여서, 또는 same 같은 단어에 더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뒤에 사람이나 존재가 생략된 경우에요. 특정한 범위를 정해준 사람이 되거나 존재물이 되어서 덜 쓰거나, 또는 같은 사람이 되거나 같은 존재이거나 할 때 덜 붙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 뒤에 명사 존재가 숨어있기 때문에 관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 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최상급으로 한정된 딱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부사의 최상급인 경우에, 여러분 만약에 부사가 나왔어요. 부사가 나온 경우 he, 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를 붙일 경우 어떤가요? 우리는 최상급이니까 더 붙이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He studies hardest예요.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냥 최상급에는 무조건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니 그 이유도 모르면서 소리에 익숙해서 붙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사는 뒤에 존재를 꾸며주는 게 가능한가요? 뒤에 수식어로서 뒤에 명사를 갖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절대 명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목적으로. 형용사는 목적으로 명사를 가질 수 있지만 부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으로 갖기 때문에 뒤에 이미 명사가 없다는 얘기라, 뒤에 있는 그 명사라는 존재를 한정할 수 있는 자격조차 못 가진 거예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더가 안 붙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상급인데도 더가 못 붙어요. 그래서 부사의 최상급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즉, 부사는 명사를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를 부사의 최상급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옳다. 단, 제한할 명사가 남아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brightly는 most로 가장 밝게 라는 부사입니다. 가장 밝게.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지금 가장 밝게가 형용사밖에 못 꾸며요. twinkle.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아직도 most brightly twinkle이 되는 거죠. 가장 밝게 빛나는. 근데 이 빛나는 트윙클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받은 최상급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명사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이 별은 가장 밝게 빛나게 되겠네요. 그럼 가장 밝은, 가장 밝게라는 영향력이 제한을 주어 인제 더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A boy runs the fastest in his class.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면 fastest는 부사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라는 말입니다. 뒤에 명사 존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boy runs the fastest in his class는 당연히 비문,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이 문장을 맞게 바꾸려면
The boy learned fastest in his class. 왜냐면 이 반에서 가장 빠르게가 제안해 주는, 즉 가장 빠르게 목적어는 성수로 동사인 런즈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달리는 거잖아요. 가장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한 존재 주어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제한이 돼서 더 보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보이 런즈 fastest in his class. 최상급이 나온다고 그 앞에 더가 붙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줘야 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최상급으로 인해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 그 존재 앞에 더를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he is the smarter person both of them. 이 경우에도 재밌어요. 이 both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ll입니다. 어? 근데 얘는 둘이던데? 얘는 전부잖아.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자, 보스를 두 개, 맞아요. 그런데 두 개의 의미보다 앞선 의미가 전부라는 뜻입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즉, 전부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of them 한다고 하면, 즉, of them은 그들 둘 전부라는 얘기겠죠. 결국 총 대상은 in his class처럼 아니면 of his friends처럼 두 개 이상의 복수가 아니라 딸랑 두 명 전부라는 얘기. 비교의 상황이 두 명에서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e is smarter 뒤에 명사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죠. smarter person이 아니라 the smarter person이어야 됩니다. 즉 person이 없다고 하더라도 he is the smarter가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both of them 때문에 이유는 그들 모두 중에서 그 둘 모두 중에서 그가 더 똑똑한 사람으로 정해지나요? 안 정해지나요?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the smarter both of them 이 되는 거예요. 즉 최상급이라서 무조건 더가 붙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존재로 제안한다. 그래서 그 제안된 명사 때문에 더가 붙는 거야. 그래서 더는 항상 명사와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관사는 항상 명사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가 남는 거야. 그래서 최상급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비교급에서도 붙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사 앞에 최상급 안 붙는 것도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최상급이라서가 아닙니다. 명사를 한정하기 때문에 더가 붙는 것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최상급이라서 더를 붙일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특정해지면서 더가 붙는다. 자, 그리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요거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최상급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서 단수가 돼야 되는데 아니 왜 복수가 나오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원 때문입니다. 원 때문에 원이라는 느낌이 뭐죠? 원이라는 느낌은 상관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특정한이 아닌 상관없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가장 똑똑한 학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어허. 그런데 왜 S가 붙을까요? 가장 똑똑한 학생은 한 명이어야 되지만, 즉, 복수를 만들어줘야지만, 아무리 단수를 만들어주는 최상급이라도, 복수를 만들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단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명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똑똑한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더 열심히 두뇌 활동을 하더니 조금 똑똑해졌습니다. 세 번째 있는 애들도 똑똑해지고 네 번째도 똑똑해져서 한 이 네 명의 애들이 서로 왔다 갔다 똑똑해지면 걔네들끼리 어떤가요? 그 두뇌 활동으로 인해서 점점 똑똑한 애들이
바뀌어나갑니다. 얘가 됐다, 얘가 됐다, 얘가 됐다, 얘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복수로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완전히 틀린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상급 뒤 단수명사가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원어구 때문에 복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리시는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에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라는 거 분명히 어떤 더였죠? 명사를 한정하기 위한 더입니다. 명사를 한정하기 위한 더예요. 그런데 이 더비교급에서 쓰고 있는 더는 약간은 다른 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비교급과 더비교급이 나왔을 때 이 더비교급, 더 열심히 네가 공부할수록 더 많은 돈을, 아유 죄송합니다, 더 많은 돈을 you will earn, 벌 것이다. 지금 뒤에 있는 절이 있어요. 이거 앞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절인데 마침표 하나니 지금 하나는 부사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수식어절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식어로 절을 만드느냐? 부사로 만들 수 없지 않아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명사, 같은 존재다, 같은 존재다 하여 명사로 봐버립니다. 이 내용, 이 내용, 명사. 물론 상황이지만 명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 제일 앞에, 야, 우리 같은 명사야. 이런 거, 이런 상황, 같은 명사야. 하면서 더가 붙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문장은 you study harder. 또 다른 문장 하나, you will earn more money. 그런데 and, 즉 같이 함께 씁니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왜 함께 있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것이 you study the harder. 여기 있는 더는 일로 만들어내는 총명사다의 더예요. 그런데 여기다 붙였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헷갈림을 주지 않게 여기다 붙였고요. 더 하다가 앞으로 나온다. 그 덩어리가 함께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you will earn the more money. 이 핵심 내용, 이 더 여기에 more money 앞에 붙인 더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오니 더 하다, 즉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그 정해주는 범위죠. 이 범위가 이 더의 범위, 더 많은 그 돈의 범위가 같은 돈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벌려고 하는 일의 벌, 그 많은 돈, 즉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 너가 많이 더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동등한 내용으로 따라가는 돈격, 이게 바로 더비교급, 더비교급입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는 더비교급을 쓰고 뒤에는 그냥 일반 비교급을 그대로 내려 써서 푼말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앞뒤로. 앞에 일반 비교급 쓰고 뒤에 더비교급 쓰고. 더를 쓴다는 것 자체가 뒤를 아예 상황의 명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본격으로 항상 더가 붙는다는 거. 여기는 일부러 뒤에다 붙여서 빼내주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최상급의 다른 표현 한번 볼게요. 최상급의 다른 표현은 결국 최상급을 쓰지 않고 최상급과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장을 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장난 또는 paraphrasin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의미가 같다는 얘기죠. 자, there is no thing입니다. 그래서 nothing이 됐죠. 그럼 I do better.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착각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no plus thing이잖아요. 그럴 때 nothing으로 한 단어가 됐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불완전한 절, I do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절
의 수식을 받는 단어는 nothing일까요? 아니면 그냥 thing일까요? 요걸 찾아봐야 돼요. 이 아이브가 꾸미는 앞에 있는 명사는 thing입니다. nothing이 아니에요. thing만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해도 thing을 꾸며야지만 의미가 맞아들어요. 이거 anything, something, nothing, anyone, someone, no one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럴 때 뒤에 있는 명사만 선행사로 보세요. 그래야 의미가 맞습니다.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명사가 되고 그게 없다라는 게 돼요. 이해하시나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 에 nothing. 내가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 아예 없는데 여기서 이미 없어졌죠. 그리고 nothing을 꾸민다는 것 자체 말이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은 than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해하시죠? 자, 이 문장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There isn't anything.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는 thing만을 꾸며요. 그래서 내가 영어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가장 잘하겠네, 둘러. 그죠? 영어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으니 영어 잘할 거고, 영어 잘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으니 결국은 영어를 제일 잘하겠네요. 한마디로 I can speak English best. 더 없어야겠죠?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of all. 뭔 말인가요? 이 책이 가장 흥미롭다라는 거죠. 모든 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No other book is as interesting as this book. 또는 So interesting as this book. 어? 이거 긍정문인데 어떻게 So가 나오나요? 아까 분명히 부정에서는 가능해도 긍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동사의 부정은 부정이 아닌 거죠. 이 명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게 부정문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책이 없어요. 어떤 다른 책이 없냐면 인터레스팅한 이 책만큼이나 인터레스팅한 조건의 책이 없는 거고 다른 책이 없습니다. 이 책만큼이나 그 콕 찍어서 인터레스팅, 그 부분에 딱 인터레스팅한 책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제일 흥미로운 책이 되겠네요. 자, any other book isn't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다른 책 isn't 존재하지 않죠. 이만큼이나 이 조건만큼이나 흥미롭게 이 책의 조건만큼 그러니까 이 책이 제일 흥미롭겠네요. 자, any other book isn't so. 당연히 so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 not any other book is as 또는 so interesting as this book. 자, not any other를 볼까요? 이 not any의 의미가 뭔가요? 그 어떤 것도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no와 똑같습니다. 결국 다른 책 존재하지 않아요. 이 책만큼이나 이 책의 조건만큼이나 흥미는 재미있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똑같은 의미가 되고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이 책은 더 흥미롭대요. Than any other book. 그 어떠한 책이라도 비교했을 때 더 흥미롭대요. 책. 가장 흥미롭겠네요. 지금 최상급을 쓰진 않았지만 결국은 의미 자체가 최상급이 되는 마치 장난하는,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해하시나요? As you can 또는 as you could가 as possible로 바뀔 수 있는 걸 살펴볼게요.
당연히 여기 as 뒤에는 it is 또는 it was 가 생략되어 있는 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tell me that as clearly as you can 또는 as it is possible 또는 as possible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라. 나에게 저것을 말해줘. 자, 조건적으로 깔끔하게라는 얘기는 깔끔한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얘기하냐면 as you can 조건이 바로 네가 가능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한 정도만큼이야. 가능한 뭐뭐하게 라는 뜻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you가 can tell clearly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이 시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가능하게 as it is possible 또는 as it was possible 앞에가 현재 시제라면 뒤에는 당연히 it is고 앞에 주절 시제가 과거라면 it was possibly 되겠죠. 즉 it is나 it was나 possibly 생겼대요. 그냥 as possible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ll me that as clear as possible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한 형용사하게 해요.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soon 곧 그러니까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근데 as big as possible 가능한 한 크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as의 느낌이 자꾸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as well as 이 경우가 왜 이 경우와 똑같은지 나돈니 A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얘기죠? B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유일하지 않고 B도 있기 때문에 A와 B가 둘 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but 뒤가 중요하고 심지어 여기 콤마까지 써줬다는 얘기는 당연히 뒤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해서 B라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 훨씬은 아니겠지만 B라는 게 더 중요하다. A도 괜찮고 B도 괜찮지만 B가 더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A와 B 이거예요. AND는 A, B가 동등합니다. 함께인 거예요. 그렇지만 not only A와 B에서는 A보단 B가 더 중요한 내용이고 B as well as A 같은 경우에서는 B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as well as가 게다가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이렇게 외우고 계실 겁니다. 아까 봤던 as 원급 as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명사일 텐데 A가 B도 명사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as는 where를 꾸며주는 as입니다. 즉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줘요. 그리고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든지 또는 전치사든지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즉 where이 잘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좋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좋은 거고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뒤에 있는 이 A라는 상황이나 N이라는 명사 예, 조건으로 보니 뭐 딱히 문제가 없네. 그래서 B라는 상황은 어떻게 상황이 마무리가 좋을 때 B라는 상황은 뭐 as well as A가 문제 없이 나가는 조건으로 봤을 때도 B는 결국 그 정도나 잘
이상 없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수식어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B가 주절로서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문제없어. A가 문제없듯이 B가 라는 의미입니다. B의 의미야 A가 문제없듯이 A가 문제없는 조건만큼 B 되고 있어. 즉 B가 결론입니다. A가 된 조건만큼이나 B가 결론이야. 즉 A나 B나 같은 상황이지만 B가 A만큼이나 잘 되고 있는 A의 조건에서 봤을 때도 상응하는 그리고 B의 결론이기 때문에 B가 더 중요한 느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상황 게다가 B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게다가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교문 되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스파!